1월달 달력인데 왼편에 세월호 있죠? 세월호. 치사하게 겸허하게 옆으로 그렸죠. 그래서 세월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순신 장군보다 촛불이 더 높잖아요. 바로 촛불, 세월호 촛불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빨갱이 나라. 빨갱이 나라. 자, 그 다음 장면. 안 올라가네. 자, 입술이. 자, 뒤에 방송실. 안 넘어가요. 방송실. 자.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인공기가 있죠. 왼쪽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 오른쪽이 상이에요? 왼쪽이 상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에 의도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보다 높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왜 태극기 인공기가 중요하냐?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재헌을 할 때 그때까지 북한에서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이때 태극기와 인공기 교체식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버리고 이때 인공기를 세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장면. 인공기 올리죠? 네. 즉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여러분 그 소년들 목에 빨간 스커프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그림. 자,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목에 뭘 걸고 있어요? 빨간 스카프 걸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의 핵심입니다. 북한 조선 소년단이 세뇌해서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라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꽃이 있는데 요게 왼쪽에 있는 게 김일성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김정일합니다. 자,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게 김정일합니다. 김정일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빨간 게 김일성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65년도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일이는 이때 이전에도 비행기를 탄적 없고 이때 이후에도 비행기를 탄적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2의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비동맹 국가들로 하여금 중립을 지켜서 우리가 중공과 소련하고 해서 적화하려고 그래서 스카르노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주체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의 모나스탑입니다. 똑같죠? 네. 주체탑은 스카르노가 만들어지고 저 모나스탑은 김일성이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 거고 인도네시아는 30kg 금을 키웠어요. 놀라운 거는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우리가 다시 적화전쟁을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지. 안 도와주고 대신 이곳이나 가지가 한 게 김일성화입니다. 이때 난초를 준 거예요. 난초를. 그래서 이게 김일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화를 맨 위에 그렸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적화통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왜 김일성에 갔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방문해서 창안을 들어오니까 김일성이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김일성이하고 동독이 협작해가지고 박정희 도와줬다고 르비케를 사임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듯이 김일성이가 르비케 대통령을 사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을 방문했잖아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제2의 적과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오른쪽 보세요. 에어포스 1을 탔잖아요. 바로 존슨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서 모셔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김정일 화가 생긴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적과 통일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에다가 칼렌더에다가 김정한을 그린다는 것은 바로 제2의 마지막 적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의도를 알고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은행은 폐쇄가 답입니다. 예. 야, 은행 직원들이 정신 차리고 야 큰일 났구나. 은행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국민들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투쟁하자! 투쟁하자! 제가 오늘 우리 은행에 있는 은행 계좌 다음 월요일, 화요일 2일 날 되면 다 바꾸려고 그래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죠? 네!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바보로. 우리 유튜브 보는 외국 국민들께서도 우리 은행이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 아무튼 태극기를 적게 하고 말이지 인공기를 크게 하고 어린이들이 인공기를 어떻게 그릴 줄 알아요? 어떻게 김정일을 하나 그릴 줄 알고 김일성을 그림을 그릴 줄 아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은행 지금 계좌 갖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인간들이 말이지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외국 국민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는 분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우리 은행 계좌 다 바꾸라 그러세요. 예. 이게 말이죠. 평화통일 평통에서도 이 비슷한 거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힘차게 음악 주세요. 태극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